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정책 세미나 제12강 고용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고용보험 제도는 19세기 후반에 이제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이 이제 노동자 계층의 그 고용 안정, 소득 보장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도입됐던 부분이 이제 유럽에서 확산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제도 발달을 가져와서 근로자의 어떤 고용 안정의 어떤 하나의 방책으로 이제 운영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재원에 대한 그 마련 이런 것 때문에 각국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공제기금에 이제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국가가 이러한 그 재원 부담에 일조를 했던 그런 것이 이제 사실 프랑스나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쪽에서 실업보험 제도로 이제 확산이 됐었고요. 이러한 국가들이 노동조합 중심에서 자주적인 노력으로 실업 공제기금을 갖다가 이제 국가의 보조원칙을 구체화했던 그런 형태죠. 그런 것이 이제 실업보험 제도가 이제 안착이 됐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 자체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직장을 잃은 요새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보험기금은 사실 이제 19조 4천억 이상이 이제 징수가 돼서 나가는 돈이 20조가 넘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적자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게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됐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고용보험제도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방향을 잡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정책적 고민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접근해 볼 부분이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결국 이제 고용 문제를 해결해 하게 되면 사회복지 정책에서 국가가 조세, 일반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죠. 기업들이 자유시장 경제, 시장 경제에 맡겨서 모든 것이 완전 고용이 되니까요. 완전 고용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로자가 노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노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 고용 정책이 각국 나라별로 노동시장 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인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은 사실 정책적 어젠다의 어떤 목표성을 갖다 달성하는 데 이제 주안점을 둘 뿐이지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기회를 보편적으로 확대를 해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소득을 창출해주고 그 물질적 기반을 갖다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근로를 참여하는 계층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긍심을 갖고 자아실현도 있고요.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또 이러한 것이 이제 사회공동체라 국가라는 사회참여의 어떤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또 다른 반면에 실업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없으니까 어때요? 실업으로 인한 어떤 사회불안 요소가 해소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복지 수요를 갖다 국가가 이제 대줘야 하는 이런 쪽에서 본다면 그 비용이 이제 절감되는 효과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완전 고용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목표를 잡고 있지만은 달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이라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 1인당 생애 주기별로 보면 얼마만큼 노동 소득이 창출이 되고 얼마만큼 소비가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기준적으로 본다면 통상 이제 27세까지는 이제 그 소득을 벌어들여서 이때는 소득이 없으니까요. 부모들이 벌어주는 그 소득에 의해서 대학까지 졸업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게 이제 1인당 2867만
원 정도 같은 16세까지. 그 이후에 대학으로 가는 건 더한 거죠. 여기서 이제 국가가 등록금 반값 정책, 학자금 대출 문제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취업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 약 30세, 25세에서 이제 30세 그쯤. 이제 쉽게 말하면 생애적으로 봐서 평균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27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41세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소득이 이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흑자가 되죠. 돈을 벌어서 이제 아이 어린 자녀들도 적고 이러니까. 그랬다가 은퇴 연령이 되는 59세쯤, 60세 정년이 된다고 본다면 이때 이제 노동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이때 다시 노년기는 적자로 인해서 이제 다시 헤매는. 그래서 그 뭐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은 이제 일종의 기초연금 보장제도에서 또 각국 그 기관에서 가입했던 직역사대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연령별로 분석했던 그런 내용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2차 노동시장과의 구조적인 경제분석학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면 1차 노동시장인 것이 이제 사실 대기업의 정규직이죠. 이게 약 이제 보통 한 12년에서 14년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이제 많이 보장이 되고 거의 뭐 410만 명 가까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대기업의 정규직도 비정규직이 또 있다는 것이죠. 즉 평균 4.7년 정도 대기업에 이제 그 282만 거의 300만 가까이 이제 비정규직이 계약직이 있다고 합니다. 단기 계약 근로계약자, 파견 근로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노동 시장입니다. 1차 노동 시장은 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되는 것이고 2차라는 것은 대기업 비정규직 플러스 중소기업의 정규직. 소득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죠. 6.9년이 했지만 평균 410만 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280만 원 정도. 또 이 중에서도 다시 중소기업에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있는 이런 분들 157만 정도. 그걸 이제 최저임금제를 보장하더라도 이제 사대보험하고 근로소득세를 다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소득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근로자 수를 소득계층에서 이제 분석해봐도 결국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자 계층의 시장의 임금 체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갭을 메꾸려면 결국 고용보험 쪽에서 이렇게 이 역할 부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 문제를 이제 그 안정화시키는 그 자체가 사실 이제 로렌츠 곡선하고 지니겠습니다. 이제 그 로렌츠 곡선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용 자체가 완전하게 이제 평등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그 로렌츠 곡선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배부른 요 구조 요 구조가 이제 완전 이 사선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완전 평등하다는 부분이죠. 이 배부른 쪽이 이제 불평등하다는 거죠. 이 불평등한 개수가 바로 진이겠습니다. 그만큼 소득의 차이가 나서 완전하게 평등하지 않는 소득 재분배가 평등화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소득 분포도가 아주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 이런 것에서 이제 경제분석학적으로 보면 부분에서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 영역이 아니겠냐. 이런 쪽에서 이제 고용보험에 대한 이 정책적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럼 사회복지 영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접근하느냐. 사실 정부가 개입해서 강력하게 복지국가 만들면 모든 것이 완전 고용이 되었으니 문제 없겠죠. 참 이건 이제 모든 조세를 100% 징수해서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죠. 그게 참 어려운 정책 수단입니다. 자, 반면에
노동시장 정책도 약하고 사회복지 혜택도 꺼리는 그 시장중립적 복지국가, 미국 같은 건 자유시장 경제주의에 의해 우선한 그런 쪽에서 이제 고용보험이 크게 활력을 이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는 큰데 노동시장 정책이 약한 보상적 복지국가 같은 이제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제도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러한 보험을 잘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완전고용 정책을 강조는 하겠지만 사회복지의 어떤 정책 분야에서 이 확대를 꺼리는 또 그러면서 이제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작은 복지국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합들이 잘 적용이 돼서 운영한 것이 이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정책 영역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역할이 이제 그 역할론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험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어떤 위험, 실업이라는 또 소득 불평등이라는, 예, 또 빈곤, 가난, 또 질병 이런 쪽에서 보면 오늘날과 같이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형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서 대체해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 제도에서 이제 공공부족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라는 세 개의 영역의 카테고리를 본다면 그 중에 한 영역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큰 영역을 이제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보험이 뒷받침하는 영역이 국민건강과 소득보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보험은 생활상에 직면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해서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강제보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보험 외에 5대 직역 그 보험, 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이 이제 개보험제들에서 강제보험 성격을 띠고 있죠. 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사회보험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 하에서 모든 질병과 노령, 실업 이런 사회적 위험 요소로부터 탈피해서 국민들에게 건강과 일정 이상의 기본적인 소득이 이제 보장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흔히 기본소득 얘기도 많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도록 하는 강제하는 이런 정책이 바로 사회보험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보험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게 고용보험입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사회보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특징이 있지만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은 배브리지 원칙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정액급여의 원칙이에요. 정액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 즉 실업이라든가 산업재해를 받다든가 장애가 일어났다든가 퇴직이 됐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소득이 중단됐을 때 그 소득이 중단된 소득의 양에 상관없이 모든 실업자에게 급여를 정액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액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기여를 정액적으로 납부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즉, 보유한 어떤 자산, 이런 기초조사에 상관없이 모든 기여금을 정액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간사의 원칙이죠. 모든 것이 이제 평등, 균형적인 감각하에 정책을 갖다 접근해야 되니까 효율성, 효익성, 경제성을 위해서 행정적인 측면을 갖다 통일하는 그런 문제. 그런 쪽에서 이제 5대 직역, 5대 그 공공사회보험은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효율화 때문에, 비용이 절감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적절성의 원칙입니다. 급여가 그 양이나 기간의 어떤 측면에서 적절하게 이제 제공되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급여를 받는 대상의 범위와 욕구 범위가
폭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시적인 부분에서 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계층에 또 서로 다른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형평성 있게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최소 생활의 보장 원리와 소득 재분배 원리, 보편주의 원리, 보험료 부담을 갖다가 형평성 있게 부담하는 그런 원리가 보험 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이 깔려 있다. 베이스 속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사회보험 유행 중에서 가장 이제 특장점을 나타내고 있는 고용보험.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고용보험은 사실 1993년 12월 달에 제정돼서 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직 근로자에게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제도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취업 활성을 이제 알선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근로자가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같은 거라든가 고용 조정 사업 왔다가 이제 나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3차 산업 갈 거다. 3차 산업 종사하고 있었는데 2차 산업 갈 것이다. 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기술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다.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고용보험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는 그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해주고 또 따라서 구직 활동을 갖다가 동시에 촉진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실업급여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고 소득을 다시 창출해서 재고용해서 국가 경제에 또 사회 발전에 큰 틀에 의해서 이바지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보험은 구체적으로 이제 본다면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이제 네 개의 큰 틀의 플랫폼,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고용보험은 1998년부터 1인 이상 모동사업장까지 다중이 확대적용했습니다. IMF 시기에. 그리고 이제 2001년부터는 육아휴직 부분과 이제 저출산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제도도 만들어서 모성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 급여가 이제 고용보험에 포함돼서 지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2년도에는 고용보험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어떻다? 예, 일용 근로자한테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고용보험이 여태까지 잘 안 돼 있다가 2012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됐다는 것이죠. 자영업자 보험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생활 안정과 그분들에 대한 재취업 제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의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러한 고용보험이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을 이제 살펴보면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 자체가 감원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국가적 글로벌 환경 이런 걸로 요새가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원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그 실직자에게 다시 재고용할 재취업 이런 기회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주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실업급여 주고 놀아라 이게 아니고 다시 직업훈련을 통해서 장려금을 주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빚을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년부터 시행됐고 이러한 것은 비자발적 단기 실업의 경우에는 스스로 원하지 않은 거예요. 산업구조조정에서 감원이 됐다든가 어떤 글로벌 환경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단기 실업이 됐을 때 그런 실업 기간 동안에 수입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그런 구조죠. 특히 이제 세계 경제 시장 환경, 또 4차 산업 어떤 변경,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이제 바뀌면서 현대의 산업된 수많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실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 문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 보장을 해주는 측면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 차원에서 풀어보는 정책적 시도였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 디테일하게 이제 그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이, 첫째 이제 실업급여일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분담을 하게 되죠.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지급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모든 부분을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하는 이제 혼재부담의 원칙이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고용자 각각 균등한 비율로 이제 부담을 내서, 여러분들 직장 가입하면 4대 보험 모두 가입하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해당 산업체의 사용주, 고용주, 사용자는 고용안전사업과 지급률 개발 사업을 갖다 나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일부 보수해 주긴 하지만요. 두 번째로 보면 사전적인 어떤 실업 예방 대책과 사후적인 그런 생계 지원을 통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겁니다.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의 납부가 의무화되는 강제성 원칙을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해서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담 능력의 원칙, 이러한 수입자 부담 원칙, 소득 비례의 원칙 같은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도 고용보험의 그 목적을 이제 찾아보면 7가지의 특장을 이제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실업 시에 이제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불경기가 왔을 때 시장 경제, 국가 전체로 본다면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소득을 갖다 일정 부분 보장해 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업의 어떤 사회적 비용을 갖다 100% 국가가 사회복지 비용으로 갖다 들이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로자가 평상시에 내던 보험료의 일부를 갖다 기금화해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이런 쪽에서 본다면 사회적 비용이 이제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고용주도 반면에 고용주도 고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갖다 유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기술력을 갖다가 기술을 계속 배우게 되는 그러한 지금 능력 개발 사업 같은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숙련공을 갖다가 역량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안정화시켜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적도 내부적으로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전통적 의미의 그 실업보험 제도를 이제 비롯해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갖다 같이 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공공적 보험제도의 어떤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이 됐다 라고 봤을 때 사후적으로 이제 보는 소극적 방법에서 실업보험을 주는 거하고, 취업할 때까지 주는 거하고, 아니다,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을 갖다가 하겠다, 이게 바로 이게 노동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업상담사 공부를 할 때 이제 노동시장론 같은 것, 이런 것을 공부할 때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이냐 소극적 노동시장이냐 정책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특성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고용보험 제도 추진 경과를 쭉 살펴보면, 7차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이때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90년도에
고용보험 연구 계획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93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신경제 5개년 계획 대법원 발표를 하게 되고, 95년도에 신고지를 하죠. 그리고 93년도에 고용보험법이 드디어 제정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고용전사업, 직원용 개발사업은 70인 이상으로 이제 한정하고 실업급여도 30인 이상 사업장 최초로 되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예. IMF 기간이 오고 그러한 부분에서 모든 실업구조, 부조적인 실업이 많이 생기니까 타이에 의한 비자발적인 그런 실업이 많이 생기니까 김대중 정부가 예, 바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자한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해라 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사실 추진 체계를 보면 보험가입자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누구냐? 바로 근로자와 사용자죠. 사용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권자는 실직자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데 뭐 이 예를 들어서 고용안정사업 뭐 훈련, 직업훈련을 받겠다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 이런 것이 이제 모니터링 되고 피드백이 되고 이러한 것은 보험료가 납부됐던 것을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보험료 납부 관리를 해주고 또 훈련비도 지원해주고 또 실업자가 생기면 급여 청구를 하게 되고 급여를 지급해주고 이런 세 개 축이 하나의 추진 체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체계로 운영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 발전 과정을 또 살펴보게 되면 고용보험제도는 19세기 후반에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이제 시도했던 그런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도입됐던 것이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산업화 발전 이런 부분에서 급속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실업자가 많이 생겼던 근로자가 이제 구조형 그때도 이제 됐던 그런 부분에서 이들이 노동조합을 이제 만드니까 이러한 쪽에서 대응책을 안정책을 갖다 내놓았다는 것이 바로 이제 고용보험이었습니다. 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분이 바로 실업공제기금에서 이제 출발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독일에서 이게 이제 영국, 스웨덴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고 프랑스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도 이제 큰 실업사태 이런 것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태가 바로 실업보험제도를 공제기금제도에서 조금 더 확대된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보험 도입을 촉진하게 된 하나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됐던 70년대 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초 정치 불황과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고용보험제도를 유지성의 어떤 필요성을 이제 요구하게 됐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실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에 대한 실업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이러한 발전 과정은 2005년도에 고용보험 산재보험법이 이제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기 위한 이 법률이 이때 한꺼번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통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건설업에 대한 부분도, 건설업이 면허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비 2천만 원 미만 수익약 가능한 그런 소금의 공사죠. 이런 쪽에서도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됐던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도, 고용보험과 실업보험에 대해서 그 특장점을 조금 비교를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비용 갖다 지원해주고, 고용자에게는 고용 유지와, 그 대신 이것도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고용을 이제 그 배척하지 말고, 고용을 이제 계속 유지해라. 그리고 그들 가입은 좀 더 질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의 숙련도를 갖다가 숙련공을 갖다가 고용하고 싶으면 그러한 훈련병을 국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뿐만 아니고 산업구조조정 촉진 및 실업예방 문제,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갖다가 상호 연계해서 실시하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이었고 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이제 사실 그 고용보험과 실업보험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보면 실업보험이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노동 그 시장 정책에서 사회보장제도로 갔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제도였던 반면에 고용보험은 조금 더 노동시장에 대해서 구조개편을 갖다가 강화하고 보완해주는 또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력정책, 인력공급정책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을 동시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직업안정 기능을 갖다가 체계화시킬 수 있고 인력수급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게끔 전략적인 그런 공급체계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은 근로자에 대해서 제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그런 실업자뿐만 아니고 기존 고용자들한테도 고용정보 제공이라든가 다시 재취업에 대한 어떤 역량, 스킬을 갖다 키워주는 이런 쪽에서 직업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재취업을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역량까지도 정책적으로 키워나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비교 분석할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부분에서 수급권자와 이제 그런 특장점을 살펴보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습니까?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여러분들이 타먹는 바로 이제 그 주변에서 인근자들이 이제 실업급여, 실업급여라고 하는 게 뭐지? 라고 하면 바로 이제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취업이 잘 안 됐을 때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장을 다 할 수 있고 또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상병급여를 다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실직자죠. 실직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용안정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사용자가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의 고용안정제도의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사용자가 이제 고용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이 급여가 근로자에게 가는 형태. 고용조정 지원급여, 지역고용촉진급여라고 해서 시도, 시군구마다 특장점이 있는 그런 촉진급여를 갖다 지급해줬던 것이고요. 또 고령자에 대해서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정부에서 또 줍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지원금이 따로 지급될 수 있도록 확장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의 또 하나의 한 가지 프레임인데 바로 사용자 근로자가 모든 이제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 사용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급여라 그래서 직업 훈련소를 차린다, 뭐 직업 훈련을 갖다 알선해 준다, 또 학내에다가 사업장 내에다가 그러한 장소를 갖다 제공해 준다, 교육 기관을 갖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용자한테 직업 능력 급여에 대한 그런 지원 급여 체계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또 이런 직업 능력을 갖다 훈련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원 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줬던 그런 형태로 이제 정책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서 고용보험 형태를 이제 보게 되면 실업급여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사업주와 이제 그 근로자가 각각 0.65% 이렇게 이제 비율 부담을 하게 되고요. 고용안정사업이나 이제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통상 사업주만이 부담하는데 바로 150명 미만 사업자한테 0.25%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고요. 150인 이상 사업자일 때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0.45%. 또 15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일 때는 이제 약 0.65%.
그리고 이제 1000명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점 8%로 갖다 지급해줄 또는 그런 요율별로 보험료율이 조금 다르게 책정돼서 운영되어 왔다. 지금 와서 이제 이러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험료율과 보험료 종류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예, 보험사업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자한테 의뢰를 받아요. 사업주와 고용비보험자인 근로자한테 다 받습니다. 또 그 대신 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주한테 받는 부분이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계산보험료라고 해서 미리 이제 지급해주고 나중에 정산해주는 이런 계산보험료, 또 확정된 다음에 주는 확정보험료, 또 특례 부분이라고 해서 모성급여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례 부분이 따로 있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고용보험료의 그 근로자 지원 사업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의 지원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 고도화된 어떤 훈련 기능, 기사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그런 훈련 비용을 갖다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업자에 대해서도 훈련 수당 같은 참여 수당 지원비를 줄 수가 있고요. 사업주한테 주는 고용안정사업인데 고용조정사업은 이제 1,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뭐 이제 미래 4차 산업으로 간다든가, 요새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죠.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을 촉진시키는 지원사업. 그 다음에 고용을 창출하는 건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시도, 시군구 별로 특장점 있게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역산업단지가 있는 이런 쪽에서 많이 확장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도,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이제 주로 많이 하느냐. 보통 이제 가입자가 이제 실업이 됐을 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이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고 출석카드를 이제 배부받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지급 기준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업급여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이제 병이 열렸을 때나 그런 부분. 또 훈련을 연장할 수 있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조금 더 필요했을 때 최대 2년까지 이제, 또 개별 연장급여는 최대 60일까지, 특별 연장급여는 최대 60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촉진수당의 하나로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하고, 이거는 이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줍니다만, 그리고 이제 직업능력개발수당 같은 것. 네. 내가 이제 어떤 용접기술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아, 이제는 컴퓨터 기술을 갖다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경남 마산 쪽에 이제 조선 사업이 있었는데, 조선 사업이 이제 그 산업 구조화 또 국제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구조조정이 됐다. 아, 나 수도권 경기도 쪽으로 이제 직업을 찾아서 갈래라고 했을 때 그 시도관, 광역 시도관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광역 구직 활동비를 또 주게 되고, 그 이동을 했을 때 그 이주비까지도 국가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유형별로 본다면 구직급여는 이제 근로자가 실시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죠. 통상 실업급여 하면 이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실직한사가 이제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구직급여를 받는 그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는데 그 재취업을 갖다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주는 것이죠. 부가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조건에 맞아서 심사 기준이 통과되어야만 운영이 되고, 이러한 것도 각 지역에 있는 고용 안정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이제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장급여라고 해서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연장을 했을 때 아까와 같이 60일 이상 연장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부분. 또 연장 훈련을 했을 때 그러한 것. 개별 연장
또 특별연장 이런 사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상병급여는 이제 실질 신고를 해서 이제 받고 있는데,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데,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중에 다시 이제 전직, 직장 재직 중에 어떤 질병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또 이 아이의 어떤 출산 이런 것이 이제 있어서 취업이 사실상 어려워졌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해서 지급해주는 상병급여 제도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장 큰 틀에 있던 그 구직급여는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30세 미만일 때는 1년 미만일 때는 90일까지, 10년 이상이 될 때는 180일까지, 30세에서 이제 50세 미만일 때는 90일에서 이렇게 150일, 210일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50세 이상에서 다시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떻다? 예, 최대 240일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피보험 가입 명령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 절차가 과연 어떻게 하냐.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직급여를 갖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예. 구직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하게 되죠. 출석 체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고용안전센터에서 심사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그거 지급이 만료되면 취업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데, 미취업이 됐을 때는 이걸 또 연장할 수가 있죠. 이제 개별 연장할 수 있고 특별 연장할 것, 질병이라든가 상병 급여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또 직업 훈련을 갖다 배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쪽에서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조기 취업 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빨리 취업했을 때 그런 부분 수당을 줄 수 있고요. 또 광역 시도로 이동을 했을 때 그런 활동, 또 취업으로 인해서 광역 시도 간 이사가 있어 이루어졌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주비, 이사비용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직활동 내에 아까와 같이 어떤 질병, 부상, 출산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상등급여로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고용안전센터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본인이 이제 실업 상태가 됐을 때 바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서하고 이직 확인서를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직 등록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이라는 고용안전부 홈페이지에 가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쪽에 로그인해서 바로 구직 등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관리를 고용안전센터에서 직접 스킵에 와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주지에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서, 예, 수급자 신청 교육이 있어요. 교육을 이제 받아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뭐,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은 개인 서비스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자체를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제 돼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수급 자격 인정하기 위한 그런 요건이 되는데요. 이런 신청조도 신청할 때도 이걸 90일 이내에 하는데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다든가 다른 사유가 또 작성 체계에서 정화하지 아니한 또 무자격자가 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불인정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 제도에 의해서 운행된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실업이 됐을 때 구직 등록을 하고 워크넷에 접속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거주지에 고용안정센터, 즉 고용노동부 산하에 바로 이 안정센터에 가서 자격 인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을 받고 구직활동 훈련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밑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당. 지금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 수당인데요. 육아휴직일 시당한 날부터 이제 이전에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통과해서 180일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고용보험에 들어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배우자가 육아휴직 30년은 제한된다. 30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 예. 아니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이 기관이 도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해야 된다. 이렇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것도 사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라 그래서 또 휴가가 이제 딱 끝났어요. 그러면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서 피보험자 단위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 됐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휴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1개월부터 휴가 끝난 12개월 이내에 또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런 요건, 법적 요건, 수당 신청 자격 요건 이런 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도 육아기계 근로시간을 이제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웨라벨 또는 이제 워킹맘들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 남녀 고용 평등에 대한 그 기본법이 있어요. 이게 19조에 이제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피보험자 중에서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피보험 단위간이 통산해서 110일 이상이고 6개월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고요.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이 적어도 30일 이상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또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라야만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또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고용주가 이제 사용주가 하는 사용자 차원에서 보는 급여 요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뭐는 것이 이제 고용창출 지원급여라 그래서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근무 행태를 갖다 변경했다든가 3교대에서 2교대를 했다든가 뭐 이제 근로 시간 52시간 근로제 쪽에서 이제 48시간 이내로 이제 줄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있겠죠. 이런 쪽에서 고용 환경을 개선했을 때 그러한 부분, 전문 인력 숙련공을 채용했을 때 그러한 그 배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을 때, 또 그 실업자를 새로 채용한 사용자에게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창출 지원 사업이고 고용 조정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산업구조조정, 바로 이제 구조조정 과정, 산업구조조정 같은 거, 글로벌 환경에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됐을 때 인력을 감안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조건을 바꾸는 휴업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계속 고용 유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걸 이제 손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용자에게 이 부분을 국가가 어느 정도 비용을 배려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고용 촉진급이라 그래서, 시도, 시군별로 이제 산업 구조가 다 다르니까요. 1차 산업이 발달되는데, 2차 산업, 중공업이 발달되는데, 3차 산업이 발달되는데, 다 다르니까. 그러한 지역 고용 형태에 따라서 고용기가 뚜렷하게 부족하거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고용 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이전이 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해서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의 촉진에 기여한 그러한 기업에게, 기업주에게, 사용자에게 급증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시도별로 이렇게 달리 국가가 개입해서 촉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55세 이상 고령자를 갖다 고용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그 기업주에게 조치해주는 이런 급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건설 노동자에 대해서는 잘 이제 지원이 잘 안 되는데, 이람 쪽에서 일용자급지 건설 노동자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고용 상태를 좀 더 개선해주자, 안정적인 취업 구조 체계를 갖추자라고 해서 이제 그 사용주에게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직접 지방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직업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라든가 특정 사업에 대한 고용을 하는 자에 대해서 그 대상자를 하여금 훈련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직업안전기관에서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직접 구직 등록을 한 자로서 이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 사용자에게 그 훈련의 비용 일부라도 보전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사실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에게 이러이러한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안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급이라고 그래서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직접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이라든가 역량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 비용, 기능 개발 비용, 이런 부분이 이제 학원비 같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인데요. 재정관리는 사실 이제 고용보험료를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사실 근로복지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것은 이제 사실 보험수지에 대한 동향과 경제상을 고려해서 3%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요런 구분해서 대통령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65%씩 가끔 나누는데 이런 부분도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근로자 각각 반반씩 부담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급여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그런 체계. 월 평균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이제 기금화되고요.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도 사업주가 전액을 이제 보호해주는 산업 약 한 500개 종류의 산업 그 종류가 있는데 사업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이 요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요율을 적용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재정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다시 봅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똑같이 이렇게 되고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은 고용구조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각각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 다르다. 그 대신 사업주한테 모든 것을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없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제도화 영역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자영업자가 실업자가 되는 소득이 붕괴되는 없어지는 이런 사태를 조금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됐죠. 그 계열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에 대해서 생활안정과 재첩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어떻다? 예, 2012년부터 시작되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용안정 지급력 개발하면 사업장 가입자와 똑같습니다. 실업급여도 연장급여와 조기 재첩수당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가입자의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직수당 같은 것, 이런 것도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구직급여라든가 상병, 질병이 있을 때, 부상이 있을 때 이런 상병급여. 그 다음에 이제 직업력 개발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런 것도 바로 자영업자도 실업상태가 됐을 때, 자영업을 포기했을 때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입대상과 수급여건을 받게 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이상이 아닌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한 임의 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중에 개업 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요건을 보게 되면 첫째 이제 폐업일로부터 24개월, 즉 2년 내, 2년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보험료 단위 기간이 통상 1년 이상 운행돼 왔었냐, 가입돼 왔었냐 이걸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냐라는 것을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셋째, 폐업 사유가 수급 자격의 어떤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요새 같이 이제 코로나 안에서 매출 감소가 됐다,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된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폐업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혜택을 주고, 다만 이제 본인의 어떤 중대한 귀책으로 인해서 폐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직수당을 신청하는 일반 근로자 실업자와 똑같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카드 이런 것을 이제 출석 카드라고 그래서 주고요. 한 달에 15일 이상 반드시 출석을 해야만 그러한 활동을 인정받아서 줄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급여 수준도 보험료는 어떻습니까? 예. 자영업자는 예. 1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 이렇게. 예. 이 중에 자영업자는 고지된 보수 수준 중에서 본인이 하나 어느 정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선택한 보험료의 기준 보험료를 주는 것이죠. 그 대신 보험료율은 2.25%인데 여기는 실업급여에 대한 2%와 고용안정지원력개발사업의 0.25%라도 감면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도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어떻다? 예, 5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급여일 수도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90일에서부터 180일, 즉석 달에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취업급여 일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아까와 같이 보수 체계에 따라서 보수 월액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또 실업급여에 대한 급여 체계도 달라집니다. 본인 선택권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업급여일 수도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자영업자를 이제 운영하는데 내가 3년 이상 5년 냈다 이렇게 120일까지 보상해주고 10년 이상 했다는 6개월 이상까지 보상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도 2012년부터 이렇게 제도화시켜서 실업보험료를 징수하고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실업급여도 혜택도 준다. 어떻게? 예, 일반 근로자 똑같이. 예. 그 대신 본인이 선택한 차등 급여 수준에 의한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요게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보험제도에 대해서, 고용보험제도에서 정책적 과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정책적 과정, 정책 과제, 이런 것이 이제 보면, 보험제도 사실 이제 그 복지사각지대가 늘상 존재하듯이, 고용보험제도도 사각지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이제 정부가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준율이 어떻다? 예, 바로 OECD 평균 가입국과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있죠. 결국 이러한 국가 재정이 이렇게 탄탄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험료 징수 체계,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부분이 적자 수지 개선하다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율도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고령화가 되는데 고용보험제도도 이제는 보험료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냐. 미래 2070년대까지 우리가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2100년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험제도에 대한 보험 어떤 사각지대. 자영업자 또 일반 근로자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비정규직 같은 것, 또 보험 가입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 이런 쪽도 이제 상당히 정부가 디펜스 해줘야 할 영역도 많이 생긴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에 대해서 이제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자라든가 무급가족 종사자 같은 경우가 있죠. 가사도우미를 이제, 사실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늘
임금에 대한 보상 없이 늘 희생하고 있는 그런 법이 있죠. 이런 비중이 이제 크고,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어떻다? 아까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크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쪽에서 이제 보면 건설업군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가입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수급 자급 요건 부분도 자발적 이직에 대한 부분도 이 비자발적 이직, 즉, 산업구조조정이나 어떤 그 계약 만료 기간에 의해서 이제 됐다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담당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 내가 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좀 자발적으로 내가 다른 직장으로 좀 더 이직하고 싶다. 난 기술을 배울래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러한 부분에서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일선에서, 일선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이 고용보험제도의 낮은 보상성의 문제죠.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나라가 낮다라고 이제 보는데, 평균 이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보상성 문제에 대해서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 부분과 수급기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즉,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가 일반 조세, 재정, 기금화되는 고용안정기금화도 조금 더 대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책정해서 받는 방안, 이런 것도 아주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본다면,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나오는 청년 실업, 이런 문제가 한두 년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이제 리스크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이제 신규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이 제도에 포함시키면서,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대해서,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이제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직, 또 계약 해제, 해고가 많이 나타나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용적인 측면에서 고용태의 어떤 다양화라든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비정규직도 조금 더 이 보상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국가가 노동시장 정책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국회 입법조사처라든가 KDI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흔히 요새 저널리즘에 의해서 많이 확장적으로 다툼이 있는 영역, 즉 최저임금제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일률적으로 산업 그 형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했는데,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산업 그 유형에 따라서 또 지역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조금 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냐고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또 노동계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학계, 관계, 산업계 이런 쪽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직급 승계죠. 아직도 이제 많이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성 근로자에서 이제 똑같은 대리, 계장, 과장, 부장, 차상위 계층의 이제 승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가 있다라는 것과 급여 체계도 이제 차별이 많이 아직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남성 근로자에게 100% 준다면 여성 근로자한테는 70에서 75% 형태의 연봉 체계. 이런 것이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모든 산업 부분이 역량 중심 체계로 조금 더 급여 체계, 승진 체계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많이 학계, 노동계 이런 쪽에서도 많이 제언이, 정책적 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어젠다,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상과 같이 정책 세미나 제12강 고용보험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강의 내용을 한번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위한 그 과제로서 출석 확인용 과제로서 소제목 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제13강 많이 이제 쟁론화되고 있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